이보영 씨가 보시기에 이 드라마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베스트 명장면. 2회에서 갑자기 확 꽂혔던 게 수아가 제 마음을 읽고 혜성의 마음을 읽고 동시에 말을 하는 장면. 그렇게 노려보면 없던 증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다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서워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이렇게 시청자들이 호기심 되게 열게 좋았던 것 같고요.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증거야. 진짜 이보영의 마음을 읽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이보영 씨의 프로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168에 이제 48kg. 네. 제가 68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작다는 얘기를 실제로 보고도 작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우리 PD가 제가 봤을 때 신장 168cm의 한밤 PD가 전격 투입됐습니다. 야, 사실 성인하셨네요. 잠깐만. 이보영 씨 168cm 인정.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48kg였던 시절은 있는데요. 지금 50kg예요. 50kg? 굉장히 날씬해지고 뭐 스킨십 중에서 어부바를 좋아한다. 네. 그분이 어부바 자주 해주시는. 제가 가서 그냥 업히죠. 아. 업히는 걸 좋아해요. 아, 업히는 걸 좋아하시네. 네. 이보영 하면은 아직도 항공사 모델이 떠오르는데요. 과거 한밤에서는 그녀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란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 싫어. 아니, 깜짝 놀랐어요? 거의 13년째 매번 나와요. 찾으면 나오는 이제 공식 기록이. 그럼 쫙 지워주세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딱 네. 지워주세요. 네, 이건 뭐 미스 코리아 된 것도 아니고 떨어졌는데 안 지워지네요. 과거는 지우기 힘들더라고요. 민망한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잘 다니면은. 아. 근데 나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아, 네. 이미 다 힐끗힐끗 다 봤는데 이보영 씨만 네. 그냥 자기 얼굴 가렸다고. 네. 그러고 네.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참 뭐 추가하고 싶은 프로필상의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 대전 출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출생도 또 인천으로 돼 있는데 태어난 건 또 서울이거든요. 대학원은 다니다 말았고요. 지금 네, 네 수정해 주세요. 수목극의 절대강자, 부동의 시청률 1위. 이것 말고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잘난 척인가? 이렇게 저희 드라마 끝나면 포상으로 저희 드라마 팀 전체가 다 푸켓으로 갑니다.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기운으로 정말 재밌게 찍었고 저희 드라마 영원히 잘 예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휴가철이죠. 여러분은 휴가 쉬러 가시나요? 즐기러 가시나요? 아니면 은밀한 데이트를 원하시나요?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스타들의 은밀한 그곳 한밤 여름 기획입니다. TV 속 외에는 저 왜 저랬을까요? 잘 밝히지 않는 스타들. 과연 스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걸까? 아 정말요? 이거 자꾸 이렇게 연예인 기획 유출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강남 쪽에 가면 이렇게 방처럼 뭐 비밀이에요. 그곳이 알고 싶습니다. 셜록홈즈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탑스타들의 열애 소식. 과연 그들은 어디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길까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이 한밤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스타분이 전화하셔서 오신다 그러면 그분 커플을 위해서 그냥 한 층을 다 드려요. 다른 손님하고 안 섞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계시다가 오래 있다가 가실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레스토랑 깊숙한 곳에 따로 마련된 이곳이 바로 스타 커플의 은밀한 데이트 장소라는데요. 권상우 씨 커플이 조금 애정 행각을 좀 많이 하시죠. 지성 씨 커플, 지성 씨가 섬세한 편이고요. 고영 씨는 아무리 조명을 어둡게 해도 사람들이 누구지? 저렇게 이보영이다 이렇게 되게 예뻐요. 두 번째로 한밤에 포착한 스타들의 비밀 데이트 장소는 바로 이곳! 스타의 은밀한 그곳!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요. 근데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리 오너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건가? 열려라 참깨! 아, 이 주문도 실패! 그런데 이때! 아, 저기로. 네, 저 한밤으로 예약했는데요. 열려요. 이거 뭐야? 놀랐어요 지금. 시스템. 아 도대체 어떤 안녕하세요. 곳이길래 이렇게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잠깐만 이거는 왜 그냥 열면 안 돼요? 네 안 되세요. 이쪽이 저희 스파로 통하는 문인데 네.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없게끔 지문을 인식 통해서 들어갈 수만 있어요. 지문 인식이요? 네. 정말 대단하죠? 스파로 들어가는 거.
조차가 쉽지 않은데요. 아~ 그런...